자, 발더스 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간다기보다는 저번 시간에 엔딩을 봤죠? 엔딩을 보고 블랙핏이 있다는 걸 약간 맛만 봤는데, 이번에 블랙핏 한번 해볼까 합니다.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핏을 들어가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전사. 그러니까 스토리는 전사로 봤으니까 블랙핏은 법사로 볼 거예요. 순수 법사로. 그 다음에 이제 발더스 게이트 2를 할 때는 약간 이제 다른 형식으로 다른 직업을 맛봐야죠. Come on, come on. Feast your eyes upon the most marvelous martial magnificence that the Underdark has to offer. 120g이네. Baloth, the entity. Cordially invite you to join the 의외로 제 시계는 audience안 upon the latest spectacle. The Black. 잠깐만요. 제가 블랙핏 저 오프닝 영상을 보고 아니 잘못 생각했고요. 아니고요. 자, 됐고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 소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신이 났는데 싱글 플레이로 하겠습니다. 멀티 플레이를 제가 다 눌러봤는데 유저가 없어 안 되겠더라고요. 싱글로 가죠. 캐릭터 미리 작성. 하지 말고 그냥 싱글로 갑니다. 새 게임으로 가고요. 저번 시간에 잠깐 해봤는데 맛만 봤어요. 말 그대로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다 삭제를 하고 작성을 하죠. 일단 내 메인 캐릭터를 작성을 하고요. 수컷 이렇게 언데드로 할 겁니다. 이 녀석으로 하죠. 저번에 인간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엘프로 한번 해볼까? 마법사가 지능이 떨어진대. 하프크. 일단 마법사로 하죠. 엘프 마법사. 저번에 인간 전사를 했으니까 이번에 엘프 마법사를 하겠습니다. 엘프 갑니다. 직업. 이렇게 엘프 계열이 이렇게 섞인다고 하는데 이제 순수 법사를 일단 한번 해보죠. 소설어랑 메이지가 있네요. 뭔 차이야? 주문을 하는 마법사다. 기이한 언어와 클래스 특징을 보자. 무기로 단검 6척봉. 아, 6봉이래. 아, 1슬롯까지 되고 모든 전투스타일 어떤 전투에서 숙련 불가능. 주문 시전 가능. 생명굴림 4. 소설어는 생명굴림 4고 차이가 있는 거야, 뭐가? 아, 잠깐만. 이게 다르네. 메이지처럼 두루마리를 이용해 주문을 주문서에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레벨업을 하면 주문이 생긴다고 합니다. 메모라이즈도 되고요. 특수 능력처럼 생기는 거 같죠? 그리고 개통 전문화가 불가능하다. 어떤 전투사의 숙련 불가능. 메이지 할래? 지능이 주요 클래스라고 합니다. 메이지로 하죠. 메이지로 하고요. 여러 개가 있네요. 탐지술 계열을 익히는데 보너스를 받고요. 단점. 소환술 계열 주문을 배우거나 실현할 수가 없다. 아, 웃기지 마. 안 돼. 동력술 계열이 안 된다. 조작술 계열. 탐지술 조작. 조작술사는 저번에 스토리에서 많이 봤던 애인데 와일드맨이 뭐냐? 특징을 보자. 주문 레벨당 하나씩 주문을 메모라이즈 할수 있다. 혼돈의 방패. 특징만 나오고 단점이 따로 안 나와. 무작이다. 나 일단 무난하게 이 녀석으로 하죠. 동력술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지의 매력이 있네. 나 그럼 메이지 할래? 그냥 메이지 할래? 뭔지 모르겠어. 메이지 할래요. 가치관. 가치관은 혼돈 중립으로 하자. 이제 발더스 게이트 2에서 아니 진정한 중립으로 하자. 발더스 게이트 2에서 악을 할 거기 때문에 중립으로 한번 하죠. 능력치 84네. 그냥 84로 하죠. 돌리기가 좀 싫다. 지혜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매력은 제쳐두고 지능이랑 다 빼. 지혜 매력 필요 없잖아요. 최저가 8이네. 아, 최저 8은 아름답다. 엘프라서.
건강이랑 아 건강은 17까지 되고 엘프라서 민첩이 이제 1도 올라가고 민첩이 제가 알기로 방어력에도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힘 올릴 수 있고요. 매력이 아 매력은 일단 빼. 직관, 객관적, 상식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하죠. 저장하고 확인 기술 단검, 육초뽕, 다트, 슬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단검을 쓰면 방패를 들 수가 있나? 일단은 저는 단검을 쓸 겁니다. 쓸 수 있던 없던 자 이렇게 마법을 두 개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 1레벨 주문을 좋네요. 허상과 패밀리어 탐색 충격의 소나기 제가 일단은 법사 동료가 써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법을 보긴 했는데 사실 정확히는 잘 몰라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걸 가져가죠. 식별도 있긴 한데 일단 스토리에서 식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식별이 있으니까 아이템을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전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써야겠죠? 전기, 친구, 패밀리어, 탐색, 허상 허상이 생겨서 마법사 똑같이 행동을 한다. 나는 일단은 흡수할래. 네크로맨서처럼 아니야 그냥 순수 법사를 하자. 그래 화염기술 없나? 싸늘한 손길 시전자의 손으로 얼음을 뽑아낸다. 완전히 진짜 순수 법사를 하자. 메이지를 하자고. 색채의 보주 데미지를 준다. 불타는 손 화염을 뿜어내며 화염을 분사한다. 플러스 20점에 피해를 입는다. 내성으로 성은 피한 절반이 된다. 불타는 손이랑 불이랑 얼음이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요? 번개가 있나? 이게 번개인가? 주문의 힘을 전부 소비하게 된다. 1라운드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 가까이 근접 마법이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처음 걸 이제 메모라이즈 할 수 있다. 불타는 손으로 하겠습니다. 메모는 아, 나 인간 아닌 게 좋은데 일단은 캐릭터에 맞춰서 가자. 하얀 얼굴에 하얀 얼굴에 하얀 머리 하기 싫은데? 아예 하얀 얼굴 없어? 피부가 이렇게 된다고? 색깔이 이게 더 하얀데? 이걸로 하자. 이거에다 이렇게 머리카락은 정할 수가 없다. 모양을 복장은 이제 검은색으로 좋아, 가자. Onward. Or will die. Your life shall be mine. Death to you all. Your life ends here. Time for a bit of the rough and tumble. You got this coming. Let's give them a right thrashing. Get over here. Oh, get over here. 너를 정했어. 가자. 내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나왔죠. 이렇게 자 동료를 더 추가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3명까지만 해볼까? 3-4명으로? 6마리까지 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남자 동료 아 뭐야 왜 화면을 줄여버려 실수로. 이거 줄이면은 혹시 이거 줄어드냐? 아 줄어드네. 키우면은? 아 키우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 처음 알았어 지금. 잠깐만 너무 내렸다. 아 너무 내렸어. 잠깐만 너무 내렸어. 조정이 안 돼. 어 조정이 안 돼. 너무 내렸어. 잠깐만 조정이 안 돼. 아 이런 미친 경우를 봤나. 아 됐다.
살짝 최대한 타이트하게 맞추고 싶은데?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아 근데 채팅 이게 시청자 수가 안 보인다. 내 님들을 봐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아 동료 남자 아무튼 몸빵해주려서 필요한데? 누구랄까? 이제 한번 스토리를 봤기 때문에 얘네에 대해 알잖아요. 내가 안 써본 녀석을 하자. 근데 저 얘로 하자. 예, 얘를 처음에 만나고 나쁜 놈이라 그래서 못 썼거든요. 얘를 합시다. 종족은 하프오크. 직업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파이터 해. 파이터 바바리안 한번 할까? 아니야 버서커 할래. 버서커 어울려. 너도 중립해. 중립병자 하시고요. 78. 그래 주인공보다 세면 안 돼. 너한테 지혜는 필요가 없어. 아 매력도 필요가 없어. 존 멋이야. 지능도 최저. 남은 능력치 버리자. 너한테 그렇게 할애하고 싶지 않아. 19임. 조금씩 나눠줄까 그래도? 나랑 동등한 매력을 갖고 있어. 지혜랑 지능. 이 정도만 주자. 저장. 기술을 이제 전사니까 전사적으로 다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 네일이 양손검이었나요? 잠깐만요. 한손검인 걸로 하자. 한손검인 걸로 하자. 그래. 장검. 아 이미지가 딱 양손인데 얘는 양손 써야 되나? 근데 양손 써라. 아 이미지 잘못 골랐다. 이런 애로 하면 안 됐었는데. 양손 써 그냥. 버서컨 양손이지. 양손 무기. 외모는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 검은 머리가 없는데? 아 이렇게 하자. 대충해. 보라색 복장. 하긴. Death to you all. Let's give them a right. You got this coming. Time for a bit of the rough and tumble. Your life. 아, you got this coming. 목소리에 폭이 좀 짧구만. 나는 노예 따위한테 이름을 짓고 싶지 않은데. 한국어 되긴 하냐? 한국어도 돼 이거? 난 오크 해 그냥. 하긴 오크. 다음 노예 누구로 할까? 내가 법사고 다른 법사는 필요가 없어. 나만 법사면 돼. 내가 안 써보네. 안 써본 동료. 얘 한번 땡기는데? 너 궁수해라. 넌 궁수가 좋겠군. 넌 딱 봐도 인간이니까 인간하고 레인저 해야지. 레인저, 아처, 스토커, 비스트마스터. 마법사 주문을 메모라이즈 할 수 있다. 아 무거운 건 못 입고 동물 소환이 있네. 이걸로 하자. 그래 같이 가는 중립선으로 하죠. 그냥 같이 가는 한정돼 있네요. 처음 말았어요 이런 건. 야 너가 오크보다 세면 어떡하니. 오크보다 약해져야지. 아 너무 세잖아. 아 스펙이 그냥 좋은데 얘는? 다 80이 넘어가는데? 76으로 해주자. 궁수니까 지혜가 최저 지혜가 14야. 아, 매력을 빼 그럼. 마법 쓸 것 같은데. 아 상관없어. 능신 다 준수해 간다. 저장. 확인. 기술. 기술은 당연히 이제 장궁 줘야겠죠?
장궁이랑 쌍수무기를 왜 갖고 있냐? 장궁이랑 단궁 줘. 이렇게 숙적이 있네. 숙적이 있으면은 피해 추가를 준다. 내가 못 만나본 녀석도 있는 것 같아. 툴을 만나봤었나요 저번에? 스토리에서? 일단 스토리에서는 거미가 거슬렸는데 그쵸, 거미가 거슬렸죠. 거미 인간으로 하죠. 왜 뭐 아 귀찮다 그냥 해라. 야 Death to you all. 이렇게 활쟁이 한 명만 더 할까? 아니야 셋이서 그냥 싸울까? 힐러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아 난 세 명이 좋은데 직업은 뭐 하나 넣어보자. 좀 셀 것 같은 놈을 하나 데려가자. 양손 그래서 양손 쌍수 쓰는 녀석을 하나 섭외해 가죠. 켄세이를 하나 만들어보자. 켄세이 쌍수 쓸만한 녀석. 그래 야 멋있다 얘. 쌍수 하프엘프에 하프엘프 본 적 없으니까 하프엘프로 하자. 쌍수가 전사죠? 켄세이죠? 켄세이 켄사이구나. 너로 아 근데 너 일러스트가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아 잠깐만 야 빠꾸 옷 입고 있는 놈은 안 돼. 옷을 입고 있어 더럽게. 그래 너로 한다. 종족은 하프 오크 없냐? 하프 오크 있네. 아 인간 하자 너도 그냥. 아, 생긴 게 너무 안 어울린다 야. 파이터에서 켄사이 가치관은 중립 능력치는 76. 적절하다 야. 아 매력 떨구고요. 지혜 떨구고요. 어디서 머리를 쓸라 그래? 힘이나 써. 아 힘이 아까 걔 공수보다 약간 꿀리는데 운명이야. 공수 힘 하나 낮출걸. 그래 이런 꿀 근육남인데 매력도 좀 올려야지. 가자 기술. 기술은 나 양손 도끼 있길래. 아 양손 도끼란다. 그 도끼 하나씩. 아이고 그게 안 되나 보네. 그럼 장검 두 개 해라. 장검 두 개에다 쌍수 두 개. 외모는 아 너 머리카락 없잖아. 어디다 대고 머리를 심어놨어. 네 외모를 볼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하자 그냥. Let's give them a right thrashing. Time for a bit of the roof and your life ends here. 아, 안 어울리는 이름만 있어. 가자! 사인팟으로 가죠. 플레이! 난이도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더 많으면 귀찮아서 못할 것 같아. What? What? Where are we? Who spiked me drink? I was just in the tavern talking to Myrna. Hey! I saw those folks there too. We're in some kind of fighting pit. Look out! Monsters! 나오는 슬픈 보세요. 야, 왔다. 주인공 왔다. 와다리, 가자. 아, 지금 6이야. 겸이야. 자, 잠깐만. What? 3번 공수였죠? 공수 능력 있네? 동물 현혹이라고 있네요. Yeah? What do you want? 너는? 경로, 그래. 4번 너는. 카이? 이게 뭐야? 나는 없어요. 찐따죠? 싸워보자고? 벌써 써버렸네. 그냥 한 번에 써버리네? 맵이 잘린 거 없죠? 예쁘게 나왔죠? 나 아니야. 싸워. 뭐하니? 잠깐만. 자, 뭔가 이상한데? 의문의 위기가 닥쳤는데? 전혀 의도치 않게 위기가 닥쳤어. 야! 활쟁이! 야, 빨리 안 싸워? 잠깐만. 야, what you got for me this time? 내가 하나 끌고 다닐 테니까. 그치? 천사에 왜 이렇게 약하니? 뒤통수 때려.
너 뭐 하세요? 빨리 안 때리고요. 아, 잠깐만. 어? Go on then. Spit it out. I'm on it. 그치. You rain. 때려. Go on then. Right, what's this then? 이렇게 하드코어하단 말인가? 누구니? 아, 활쟁이구나. You have qualified. 솔직히 방금 싸움으로 자격이 있다니. 애정 시간 동안 들고 있는 무기 최대 데미지 판정이 된다. 아, 난수 없이. 좋네. This group. Are they awake yet? Rouse yourselves, you lice-laden layabout. You may also thank me, since your meaningless lives are about to become infinite. You have been brought here by an unlucky roll of the dice. 내가 전에 스토리에서 그 힘을 봉인당했다는 건가 본데. Gather some equipment, gird your loins, and don't forget to give them a little spending. 용돈 주는 거 잊지 말아라. 그치. 용돈 줘야지. 우리나 마시자. As my master commands, take these coins. Speak with the dealers gathered here to equip yourselves. Once you are prepared, report to Master Baloth. Do not attempt to escape. Prepare yourself for battle, mortal. When you are ready to face your fate. 자, 이렇게 장비를 사서 맞추고 몬스터를 사냥하는 게 맞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관계로. 못 파냐? 얘로 하자고. 아, 얘 있네요. 당구. 돈을 최대한 아끼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화살은 좀 넉넉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화살은 비싸지도 않을 것 같고. 얘한테 팔아야지. 4개면 80발로, 그쵸? 화살을 아끼지 말자고 사람이. 얘는 활이고 너는. You fools have no idea what you're in for. 근접 무기네. 우리 빡빡이는 장검 두 개 쓰는 걸로 했죠. I can help with that if you've enough coin.